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그동안 이제 당독소에 대해서 많이 제가 다양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영상을 보신 많은 그 분들께서 나한테는 당독소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원리와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질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독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편의 유튜브를 찍었는데, 나는 사실 이런 음식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나는 당뇨도 있고, 아니면 뭐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장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도대체 당독소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진단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미 그 많은 그 매스컴이나 이런 그 종편이라든가 이런 건강 프로에서 이 당독소를 측정하는 장비 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기기를 한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가능성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독소가 좀 측정하는 진단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단 장비입니다. 의료 장비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조그매 보여도 진단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이 장비는 네덜란드 작품이에요. 네덜란드의 다이그노틱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이 당독소에 대한 연구, 이런 기기, 의료 진단 장비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많이 나와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진단 장비 가지고 임상한 것만 150편이 넘어요. 임상 논문만 150편이 넘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당독소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이 당독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연령대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논문들이, 이미 임상 관련된 스터디들이 잘 돼 있고 퍼블리시까지 다 돼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그런 관련된 일들을 지금 연구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명은 비침습적, 우리가 이제 비침습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사를 맞지 않고 실제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당화산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당독소라고 하는데, 당독소하고 최종 당화산물은 동일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최종 당화산물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진단하는 장비인데, 자가 형광 측정기예요. 이거는 스스로도 이거 매뉴얼만 보면은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다. 그래서 2등급을 현재 받았고요.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피부에 축적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 등을 비침습적으로 형광 측정함으로써 체내 물질 대사 이상, 2형 당뇨에서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증, 당뇨 합병증을 진단하는데 이 장비를 허가를 받았다. 근데 실제는 뭐 당뇨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뭐 이런 질병을 진단하는데 널리 활용이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 위험 예측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 이게 유럽에서 허가받은 건 이렇습니다. 유럽은 심혈관계 예측, 위험 예측 인자로서 이 장비를 진단, 이 장비에 나온 값을 가지고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시간이 짧습니다. 12초면 됩니다.
전 세계 13국에서 허가되어 있고 250건 이상의 임상 논문으로 검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넬에 보면 이 파란색이 X축이 나이가 되고요. 나이가 되고 Y축이 이제 당독소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앙에 있는 굵은 실선, 굵은 선이 뭐냐면 평균값이고 위아래에 있는 이제 가는 이제 실선은 이제 표준 편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이 보면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푸른 색깔은 녹색은 이제 당독소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노란색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나 이제 붉은색은 정말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당독소가 많으면 질환하고 반드시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원리는 뭐냐? 당독소 중에서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당독소가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펜토시딘이라고 하는 형광을 띈다고 보시면 돼요. 형광. 우리가 그 야간에 보면 반딧불 같은 거든가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이렇게 형광색이 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그 형광을 빛이 비춰지면 형광을 띠는 거다. 요 형광 값을 측정하는 거. 여기다 빛을 비추면 여기에 이 형광을 띄어가지고 값을 측정하는 건데 얘가 어디 있는 걸 측정하냐?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콜라겐이 있으면 콜라겐에 당독소가 이렇게 들러붙는 거다. 이렇게 당독소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를 이 들러붙어 있는 양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피부 밑에 콜라겐에 이것이 이 콜라겐에 결합되어 있는 이 펜토시딘의 양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 부위에 특정 자외선 파장으로 활성화되면 콜라겐 조직에 결합된 펜토시딘의 이미다줄링의 형광 발색한 것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펜토시딘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형광값이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라는 것이 임상 결과로다가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죠. 보면 뭐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뭐 포테이토 칩 같은 거라든가 프렌치 프라이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유도 있고 유제품도 있고 뭐 버터 치킨 뭐 케이크도 있고 뭐 버터도 있고 뭐 콘시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런 것들 속에 이미 당독소가 얼마가 들어 있는지, 그래서 에스프레소 커피에는 뭐 936 나노그램 퍼 그램으로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렌지 주스에는 얼마가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돼 있죠. 근데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당독소가 높은 게 뭐냐? 아마 놀라실 겁니다. 발사믹 식초입니다.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는 1리터에 2.62g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키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느냐? 하이 프락토스 콘시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식초가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투명하죠. 물같이 투명한 색깔이죠. 무색에 가까운데 발사믹 식초는 어떤 색깔이죠? 검은색이죠. 짙은 검은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발사믹 식초를 만들면서 이 맛을 내기 위해서 고가당 시럽을 대량으로 넣으면서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발사믹 식초가 사실은 당독소가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쿠키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요. 쿠키, 소프트 드링크나 이런 거 뭐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과일 주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이런 과일 주스가 일반 과일 주스가 아니라 과일 주스는 이제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이제 자료에서 보게 되면 립톤 티가 우리가 한 1.2 정도 나와요. 100g에 1.2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 중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서 가장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 뭐냐?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베이컨 5분 동안 후라이를 했을 때의 값이 얼마냐? 립톤 티백이 1점인데 얘가 91,500입니다. 거의 9만 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베이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독소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당뇨가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다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역할을 할수 있고, 이게 아토피 환자나 이 아이들이, 아토피 아이들이 이런 걸 만약에 좋아한다면 엄청나게 이 질환들과 염증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당독소가 높은 음식은 당뇨 환자 등의 질환이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버터를 같은 거를 많이 쓰죠. 그래서 휘핑된 버터 같은 거 26,480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탄고지 하면 당독소가 무지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몫을 합니다. 마가린 같은 거 17,00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고기가 7, 그냥 생 소고기가 700인데 스테이크로 만들 때가 만 정도 갑니다. 만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참기름 같은 거, 참기름 같은 거 이제 열을 가해서 짜게 되면 이것도 수치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질환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들이 뭐좀 먹고 이런 뭐 먹더라도 좋진 않지만,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드시면은 나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실상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질환 있는 분들이, 특히 당뇨가 있으면 이런 합병증에 당독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면서 이 당독소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 당뇨가 있는데 이 값이 2.65 이상, 2.6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 2.5에서 당뇨가 있으면서 2.5에서 2.7이 되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2.7에서 3.0, 2.7에서 3.0 사이가 되면 거대혈관 합병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2.7에서 3.0 사이를 넘어가게 되면 미세혈관, 거대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수치로, 이 측정 장비로 해서 내가 당뇨가 있는데 이 수치가 2.6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다,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조직이 가장 취약하냐, 당독소에 가장 취약한 게 사실 신장이에요, 신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뇌입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가장 아주 취약한 데가 어디냐면 신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신장 질환자들, 투석하는 환자들은 지금 여기 당뇨가 3.0만 돼도 합병증이라 되는데, 신장 투석 환자는 최고 많이 나온 거를 제가 경험해 보면 5.0까지 나, 5가 넘어가요. 이 기계가 기록하는 수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투석 환자들이나 신장 질환자들은 당독소가 다 높다. 그래서 신장 질환자들한테는 정말 이 당독소는 치명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당뇨 있으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게 되면, 이게 일정 수치 이상, 3.0 이상이 만약에 2.0, 3.0 이상이 있는데 당뇨가 있다, 그럼 5년 내 사망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데 2.9 이상이다, 이 당독소가 2.9 이상이게 되면 1년 안에 사망률이 38%가 증가해요. 1년 안에 10명 중에서 만약에 2.9 이상인데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그러면 10명 중에 3.8명이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당독소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보면 2007년부터 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코호트 조사를 72,880명의 코호트 조사를 했더니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은 4년 후에 이 당독소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더라.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가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동네 어떻게 보면 의원, 우리가 이제 자주 가는 이런 내과라든가 이런 병원에 아니면 건강검진인데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내 당독소 값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다면 식이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제품을 드셔가지고 이 수치를 낮추는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노후에 정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연구들이 사실 하나도 안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세에서 79세 사람들을 만 9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나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생활 습관하고 이런 당독소하고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검사를 했더니 생활 습관에서 금연, 수면, 정신적 스트레스, 아침 식사, 단 음식 섭취, 채소 섭취, 적절한 식사량, 기름진 음식 섭취 등하고 당독소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당독소와 이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거나 이런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독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는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사실 앞에도 말씀드린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인데 한 사람이 한 만약에 예를 들면 저라면 오늘 측정을 하고 두달 후에 네달 후에 뭐 이렇게 계속 시간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내 몸의 당독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근데 이것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점점, 점점. 이 올라가게 되면,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내리는 식이요법을, 내가 이런 가이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거를 검사를 받아서 이 수치가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압 수치를 측정하듯이 측정해서 이것이 내가 높아지면 일정 레벨 이하로 떨어뜨리는 어떤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건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예방하고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 진단 기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이 당독소를 이렇게 진단하는 장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진단 장비를 가지고 내 몸에는 얼마나 많은 당독소가 축적이 돼 있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내가 질환까지 있는데 특히 당뇨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대사성 질환들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당독소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내 질환이 합병증으로 갈거나 악화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최근에 모 병원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 환자 350분을 대상으로 당독소 이 진단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치매가 심하면 심할수록 당독소가 엄청나게 증가하더라. 치매가 중증으로 가면 갈수록 당독소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지금 이런 연구들이 지금 후속 연구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데이터가 다 정리가 저희가 이제 될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당독소가 내 몸속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